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뭘까요? 여기는 문경이고요. 네. 2023 코리아 챔피언십 리그 마지막 날 타스크 5타스크 영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늘은 경상도 말로는 제척궁 날씨입니다. 하늘은 구름이 꽉 껴있고 5일 내내 일부가 조금 아리까리했어요. 비가 계속 잡혀있고 소나기도 잡혀있고 해서 지금 경기를 하기 위해서 타스크를 만드는 타스크 커뮤니티들 타스크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건상 주말에는 어찌어찌 비행을 하는데 평일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군부대도 많고 공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펴보고 공역을 표시해 놓으면은 비행할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공역 이제 다 걸립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군부대는 훈련을 할 것이고 민간 공항은 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패러인들은 굉장히 평일날 비행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타워 형님하고 지용이 형님이 또 문경에 찾아와 주셨어요. 타워 형님은 이제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고 같이 잠을 자고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또 비행을 하고 정비행을 하고 이렇게 했고요. 지용이 형님도 아주 재밌는 비행을 했고 선수들이 정보를 다 깔아주기 때문에 그걸 참고삼아 비행하면 평상시보다 한 200% 정도 150% 200% 이렇게 실력이 나온 발휘가 됩니다. 자, 지금 동풍이 불고 있어요. 동풍이 불고 있고 남동풍입니다. 남풍 계열이고 지금 하나 둘씩 이륙을 했어요. 이번 대회의 특징은 이제 외국에서만 보던 잠수함 하네스를 이제 동료 선수들이 하나 둘씩 착용하고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동영상으로 봤을 땐 뭐 저런 걸 입고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비행을 하나 싶었는데 직접 동료들이 입고 비행을 하고 또 실물을 보고 하니까 확실히 공기저항이라든가 LD 뭐 이런 거 비행하는데 상당히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많이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선될 사항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앞으로 개선될 것 같고 비행하는 저로서는 욕심이 생기는 그런 장비입니다. 날개도 좋지만 이제 하네스까지 정을 없애준다면 훨씬 좋겠죠. 자, 이제 이륙 준비를 끝마쳤고 이륙을 하려고 이륙장에 섰습니다. 동풍으로 이륙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 5타스크 이륙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소나기 예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비를 피해서 시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를 잡고 오늘의 골은 단양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운중비행이죠. 운중비행. 뭉게구름, 작은 뭉게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짝 담그면서 비행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쏙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구름은 상관없는데 오늘은 비가 잡혀있고 뇌우가 잡혀있기 때문에 구름이 순식간에 뭉쳐가지고 또 구름 속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름 속에 빨려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비행할 때는 운전 비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상은 리그전을 챔피언전을 하면서 이제 비행도 하고 영상도 찍고 이게 또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업로드하고 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마지막 영상은 제가 집에 와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레이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 하기 전에 이렇게 저기 고도를 올리고 스타트에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도를 안 올라가는 고도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개걸링 하면서 상승되는 데서 고도를 올리고 그리고 다음 원하는 위치까지 또 이동을 하고 이런 비행은 동네 비행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죠. 혼자서도 하기도 힘들고 시합에 나와서 선수들과 함께 하면은 다이나믹한 비행이 되고 또 아주 재밌습니다. 평상시보다 평상시 해보지 못했던 그런 비행을 여기 가서는 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하고 또 우리나라 탑랭커와 레전드들이 같이 시합을 띄워주기 때문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수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농담하고 이렇게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배워갑니다. 한번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실력도 많이 금방금방 늘고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동료 선수들 실력이 나날이 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비행 잘해요. 이제 이륙장 앞에서 개걸링을 하다가 선수들이 이제 구름이 많은 운달산 쪽으로 하나둘씩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운달산 뒤쪽이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남풍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스타트를 하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스타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겁니다. 올해 대회는 유난히 투쓰리 글라이더가 많이 보입니다. 선수들이 투쓰리 글라이더를 많이 타고 글라이더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투쓰리 타면서 이제 맘 놓고 밟고 다니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직은 분홍색 아이스피커 X1 보이고요.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제로 부메랑 10 그리고 다빈치에서 테스트하는 글라이더 AR 7.5 오페라 2 글라이더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페라 2 글라이더도 보이고 있어요.
구름이 오전에는 산은 아래부터 구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비행이 될까? 근데 이제 구름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구름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구름이 한 1200m, 1300m 정도, 1000m도 안 될 것 같은데, 한달산에 기억이 안 나네, 비행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낮게 걸려 있어서, 낮게 걸려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구름이 높아질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합이 안 될 것 같은데, 5일 동안 안 될 것 같은데 다 됐어요. 다 됐고, 그리고 날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마음속으로 미리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 그날 시합에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포기하는 버릇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선수들이 하나 둘씩 운달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면서 이 고도로 운달산 저 끝에 남쪽까지, 남쪽산의 끝에까지 동쪽 사면하고 남쪽 사면하고 모서리 그 부분 남동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고도가 많이 까져요. 그러면은 또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다가 상승되는 데 있으면 조금씩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산에 바짝 붙어가지고 리치를 타면서 이렇게 꼬부탕꼬부탕 이렇게 가서 그쪽에서 열을 잡는 방법과 그냥 다이렉트로 까지더라도 가서 좀 빠르죠. 다이렉트로 가면은 위치를 타고 가면은 거리가 그만큼 1.5배에서 2배 정도 거리가 배가 늘어납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위치를 타고 가면 고도가 안 까지는 대신에 거리가 길어지고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은 이제 거리는 가깝죠.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제 고도가 많이 까집니다. 그러면 또 고도 올릴 때 그만큼 손해예요.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한데 어떤 게 좋은 거는 좋은가는 이제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로 빨리 가서 낮은 고도에서 올리는 고도를 올립니다. 그 시간 동안 좀 느틀해도 리치를 타고 와서 높은 곳에서 쉽게 고도를 올리는 거 해봐야 알겠죠. 제 생각에는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고, 저도 다이렉트로 가다가 산적으로 살짝 붙어봅니다. 고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조금만 가면은 끝에 능선까지 조금만 가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열이 올라올 거니까 그거를 잡아서 구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곤란에서 구름이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오늘은 스타트하기 전에는 저기 유리한 지역에 글라이더들이 딱딱딱 붙어 있기 때문에 구름도 낮고 하니까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충돌 위험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느낌 내지 않고 이렇게 약간씩 피해주고 양보를 해주면서 같이 올라가는 방법을 선수들은 누가 말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능선에 오니까 상승음이 슬슬 울리기 시작합니다. 능선 따라 구름이 쫙 있어요. 저 구름 밑에는 벌써 구름 밑에까지 올라간 선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모기장에 모기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작게 보입니다.
요즘은 시합을 뛰면서 느낀 건데, 이제 선수들이 심적이 많이, 예, 좋아졌어요. 심적에, 네, 갭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할 때마다 실수만 안 하면, 작은 실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실수만 안 하면 선수들이 웬만해서 골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성격이 너무 덤벙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차분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이상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합 후에 망치게 되죠. 작은 실수 하다가. 그런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골에 다 들어가요. 시간이 조금 걸리냐 뭐 빨리 들어가느냐 그 차이지. 자, 슬금슬금 능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개가 접혀서 펌핑해서 펴내고 있고, 저 아래는 아까 제가 붙었던 높이만큼 글라이더가 한 대 붙어가지고 지금 올리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서 저 정도에서 올라오지 못하면은 저 아래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타트도 못하고 착륙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남들 비행하고 이렇게 골에 들어가고 하는 동안에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네스 자꾸도 지퍼도 안 닫고 이륙한 적도 있고, 계기가 다 목통이 돼서 이륙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비행할 때는 차분히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행 실력들은 다 좋으니까 항상 자연스럽게 밟고 다니고 하니까. 남들은 구름 밑으로 쉽게 다 올라가 있는데, 저만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빨간 글라이더가 또 한 대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달산 위에 구름이 있죠. 많이 있죠. 지금 여기가 열이 저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구름 밑에서 버티는 거예요. 스타트 시간 될 때까지. 스타트 시간이 가까워지면 스타트 포인트는 운달산에서 여우목 쪽으로 가다 보면 찍히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가서 찍히는 게 아니고 거의 반경이 있는데 그 반경을 통과하는 순간 이렇게 스타트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달산 위쪽에서 선수들이 많이 머물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위에만 쳐다보니까 글라이더가 위에만 많이 있는데 제 아래도 한두 대씩 보이기 있어요. 글라이더들이.
지금 고도가 좋다고 유리하긴 하지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도가 낮다고 지금 당장은 조금 불리하지만 시합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지금 망가질 때 팍팍 올라가질 않습니다. 지금 밑에 빨간 글라이더 많이 올라왔어요. 더 밑에 있었는데 지금 빛이 타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 만통 글라이더들이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구름 밑에서 이제 스타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구름 좀 늦게 올려가지고 그냥 산 능선 타고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달산 정상을 리치로 넘어가고 있어요. 요 산을 넘어서 조금만 더 가면 스타트 지점입니다. 저는 고도가 낮아서 능선을 타고 바로 넘어와서 스타트를 찍을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구름 밑에서 지금 쉽게 고도를 올린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어요. 지금 저는 능선을 넘어와서 리치를 타고 넘어와서 스타트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저 앞에가 여우묵이고 대미산인 거고, 산 이름은 잘 모르는데 대충 그렇다고 해요. 자, 이 운달산 넘어서 이 지역부터는 이제 저 강가 말고는 내릴 데가 없어요. 내릴 데가 없고, 그리고 이 여기서 이제 고도가 낮으면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스타트는 된 것 같아요. 스타트 되고 다음 턴 포인트까지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드를 구름 밑에까지 올리지고 기다리지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등선을 타고 릿지를 타고 스타트를 했고 다음 포인트도 릿지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드가 너무 낮아요. 선 타고 가면서 이럴 때는 이제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또 산세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리사이드 구간도 들어가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올라오는 곳 위치가 잘 되는 그 지점에서 열을 잡아서 보드를 올려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리치 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자, 능선 끝에 도착하니까 여기 열이 있어요. 위에는 구름도 묻혀 있고 여기서 고도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도가 낮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서클링을 하고 고도를 올리고 있으면 지금 방금 뒤에 글라이더가 한 대가 더 왔는데 저를 보고 같이 서클링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살았어요. 여기서 좀 가까이 고도를 올린 다음에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골짜기를. 자, 제 머리 위도 먼저 도착한 선수가 고도를 여기서 올린 것 같아요. 제 머리 위에도 글라이더가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시합빙을 하게 되면은 선수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정보예요. 정보가 되기 때문에 비행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등선 타고 또 한 대가 넘어오고 있어요. 이번 리그전은 챔피언전이죠. 리그전도 같이 열리고 챔피언전도 5일짜리 같이 하고 제가 시합을 옛날부터 이제 리그전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는 주말만 참가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럼 재수가 좋으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다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시합이 성립이 되고 재수가 없으면은 토요일 하루 되고 일요일은 날씨가 안 좋고 아니면
일요일 하루 되고 토요일 날씨가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리그전에서 한 번이나 토요일 주말에 두 번 참가해서 두 번 연속하면 성공한 거죠. 하지만 이제 주말 참가해서 한 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캔슬 되거나 이제 기상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시합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배움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시간이 가는 한도 내에서 참석을 했고요. 요번에는 5일짜리 비행하는 게 처음이에요. 저는 5일 연속으로 비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3일 정도는 비행을,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금토일 3일로 많이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3일짜리 많이 하는데, 금토일이라면 금요일 하루를 휴가를 쓰거나 연차를 쓰거나 해서 이제 주말 쉬고 미국에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비행이 되면 굉장히 땡큐죠. 하루만 어떻게 기상이 안 좋거나 파스포가 캔슬되거나 스탑되거나 해도 비행을 하는 거니까. 5일 연장, 날씨가 아리까리하고 애매하고 비가 잡혀 있는데, 5일 연장 리그전이 되면 참 제 기억으로는, 제가 리그전 나온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5일 연장 비행이 안 된 적은 있어요. 창인가 고창인가 창인가요? 옛날에 리그전 가가지고 봄에 바람이 너무 세고 바람도 안 맞고 해서 5일 정도 했는데, 저는 주말에만 참석했는데, 저는 3일 정도 참석했는데 5일이 다 비행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계속 관광만 다녔는데, 오늘은 이번 문경 챔피언전은 그 반대입니다. 5일 연장 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타스크 짜고 그런 거 아니야. 운영진하고 타스크 팀들이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5일 동안 비행을 다 시켜줬으니까 타스크 커뮤니티 일단 성공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연기가 국사봉 같아요. 국사봉. 제가 산 이름을 잘 몰라서 지금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데, 이륙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은달산 남쪽, 남동쪽 끝에서 이제 선수들이 보도를 올렸는데, 흔히들 은달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고도 올려서 구름 밑에서 대기하던 산이 은달산이 아니고 석봉산이네요. 석봉산에서 이제 리치를 타고 제가 넘어갔죠. 넘어가서 마지막 넘어간 그 산이 은달산이네요. 그 산이 은달산이고, 리치를 타고 넘어가서 스타트를 하고, 그 산이 은달산이고, 또 스타트하고 다시 오른쪽 산에 붙어가지고 또 리치를 타고 넘어가서 국사봉이 있는 데에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인기지 지도를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사봉에서 요를 잡아서 지금 여기로 건너뛰었죠. 건너뛰어서 여기서도 지금 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대미산 같아요. 골짜기를 건너뛰었으면 대미산이 맞고, 작은 골짜기를 건너뛰었으면 국사봉. 대미산 같아요, 대미산. 지금 보도를 또 서클링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여기 오니까 글라이더들이 여러 대가 보여요. 아까는 안 보이던 것이 지금 구름 밑에도 여러 대가 있고, 능선에서도 여러 대가 있습니다. 지금 6월 11일인데요. 지금 시합하는 날이 6월달인데, 여름이에요, 여름. 완전 여름이고, 날씨도 여름이고, 기상도 여름이고. 이런 여름 같은 6월달 날씨에 이렇게 비행을 한다는 거고, 쉽지가 않죠. 9일 동안 비행 잘했습니다. 지금 보도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스타트 할 때보다 구름 높이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보도가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능선 자락이 백두대간이네요. 지금 대미산 능선이 쭉 연결된 능선이 지도에 보니까 백두대간으로 나와요.
인식이 많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사실 너무 신경을 안 써요. 비행하는 사람들은 산 이름과 지도, 지형 이런 걸 잘 아는데 그건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이제 고도를 올리고 백도대간을 따라서 용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용산에서 고도를 올려서 서쪽으로 백도대간 서쪽 용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용선 끝에 어딘가에 네, 또 펌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저 앞에 글라이더들이 지금 바닥바닥 붙어 있어요. 거기가 아마 턴포인트 자리 같습니다. 지금 벌써 턴 포인트를 턴하고 지금 많은 글라이더들이 용선을 타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많은 글라이더들이 벌써 저보다 앞서서 포인트를 찍었어요. 턴 잘해요. 용선을 타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찍은 것 같아요. 포인트는 찍었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지났어요. 지나치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지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다시 돌려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황당했던 건 뒤따라오던 글라이더들이 제 앞에서 딱딱 돌아서 턴 포인트를 돌아서 나갔을 때 저는 여기까지 무언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계곡까지. 아까 알람은 아까 울렸는데 자 이제 앞에 뒤에 온 글라이더들은 저 앞 능선에서 앞산에서 턴하고 다시 백두대가 능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방금 글라이더도 제 앞에서 포인트를 찍고 다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포인트를 지나서 넉넉히 있다가 다음 골짜기까지 넉넉히 들어갔다가 이제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글라이더 한 대가 노란 글라이더 와서 여기서 턴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문경은 비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고 단양 쪽은 문경보다 조금 늦게 소나기가 오는 걸로 예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대가 턴 포인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입지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군선 위에 구름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입지를 쭉 타고 가다가 가장 높은 봉우리나 글라이더들이 가장 많이 돌리는 그 지점에서 저도 봉우리를 같이 돌릴 겁니다. 아까 빠져나오면서 열은 있었는데, 입지가 되는데 거기서 열을 잡는다는 건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그냥 열을 안 잡고 쭉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이 앞 여기서부터 글라이더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입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저 끝에는 글라이더들이 거기서 기걸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 높은 영상까지 니시가 되기 때문에 좀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가야지. 시간, 허비한 시간이 아깝죠. 같이 다음 봉우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글라이더도 가고 안 가네. 저는 여기서 돌리고 있어요. 그냥 가면 좋았을 거예요. 저기 가면 더 셀 텐데 여기서 돌리고 있네. 오호, 다른 글라이더들도 제가 돌리니까 같이 도네요. 위에 글라이더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구름 여기서 고도를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저 앞쪽 제일 높은 능선에도 구름이 있고 글라이더들이 바글바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머리 위에도 글라이더들이 구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들 여기서 열이 튀니까 여기서 고도를 잡아서 구름 밑에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Thank you.
여기가 지금 국도대관에 물지가 좋네요. 능선 타고 계속 쭉 달리고 있습니다. 선만 오면 해도 나오고 여기 열이 지금 별로 올라올 것 같아요. 아마 글라이더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보도는 다시 한번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글라이더가 능선 넘어가고 저거 뒤따라 넘어가고 앞선 글라이더는 벌써 하늘을 솟구치고 있어요. 열이 있다는 거구나. 지금 저 앞에 글라이더들이 보이고 하늘에도 글라이더들이 쫙 보입니다. 저기 글라이더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보도를 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울리기 시작해요. 노란 글라이더, 노란 채로는 벌써 여기서 글들을 울리기 위해서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앞에까지 좀 더 가기로 결정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머리 위에 글라이더들이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궤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리 올리고 좋아요.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도착한 덕분에 지금 남아있는 글라이더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 글라이더들이 늦게 꼼지락거리고 도착했으면 벌써 다 날아갔을 텐데 아직 글라이더들이 남아있으니까 같이 보도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능선 위로 올라타서 능선 위로 올라탄 글라이더들 여기서 궤도를 올리려고 이제 개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능선 위에도 여러 대가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 또 같은 구름 아래도 글라이더들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서 글라이더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고도를 누가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서 뼈에 부착할 순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위치로 이동해서 지금 열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빵빵 올라가지가 않아요. 구름은 특히 많은데 쉽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좋아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강하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지금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전진하는 작은 그림을 작은 그림을 하면서 작은 앞에 있는 작은 정상에 글라이더들이 몇 대 있습니다.
12, 경화고속 폭풍 날개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저 때까지만 해도, 일교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헬멧을 보면은, 유비형은 노란 헬멧을 쓰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날개 타는 선수가 몇 명 있거든요. 자고나면서도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유비형님도 기다리시고, 저하고 똑같은 헬멧 날개와, 하네스는 진이레이스 3를 타고 있고, 헬멧은 노란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비행을 하시고, 헤이더가 노란이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언뜻 봤는데 노란 헬멧 맞네. 박일규 선수, 박일규 선수. 같이 개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 열이 이따가 빠지고 이따가 빠지고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 지고 있습니다. 사방에 구름이에요. 지금 구름 색깔도 회색이 짙고 일부도 소나기 예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일단 구름 근처에 왔기 때문에 홀 쪽으로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사방이 구름입니다. 속도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달릴 때 최고 속도가 한 75km 정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보통 이제 자동차 요즘은 자동차로 50km 이상 그리고 외곽도로는 뭐 80km 이상 못 달리죠. 자동차 속도하고 거의 맞먹는 속도가 나왔어요.
이때 고도가 좀 꽤 됐어요. 그리고 골은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골 도착해서도 고도가 450 이상 나오는 걸로 계기에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 직접 가기로 말려놓고 바로 골 쪽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날아가고 있어요. 450에서 한 500 정도 남으면은 다시 열 잡고 ES 골을 찍고 ESS를 다시 나와서 찍고 다시 골로 들어가면은 완벽한 골입니다. 계산형으로는 이제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골 쪽으로 다이렉트로 날아가고 있어요. 단양 골 지역에 열이 좋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뒤밀어 봅니다. 골 도착 고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고도는 계속 까지고 있고 많이 까졌어요. 주위에는 이제 강이 있어가지고 바로 골로 가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잘못 섣불리 했다가 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오른쪽이 좋아 보이는데 오른쪽은 또 강을 건너가야 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못 먹어도 바로 그거 합니다. 창국장에 골 지역에 열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냥 넘어가 봅니다. 중간에 열이라도 하나 딱 켜주면 훨씬 좋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보다 고도가 많이 까지고 있어요.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일단은, 골 도착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조마조마 하고 있어요. 심장 떨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다시 봐도 지금 쫄깃쫄깃합니다, 지금. 간신히 넘어가고 있어요. 일단, 안전하게, 창주산까지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골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저 앞에 강가의 강변이 골입니다. 저 고도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오는 동안에 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스가 제가 온 코스가 좀 위험한 코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리는 게 자, 일단은 산을 넘어왔어요. 넘어왔습니다. 잔디구장이 그쯤이 골일 거예요. 골이에요. 정확하게. 다섯 포인트만.
겨우 넘어왔고 고도는 너무 낮아요. 여기서 열이 있어야 되는데 열을 잡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제 골에 착륙, 안전하게 착륙할 정도로 이제 안전지대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빠져나오긴 했는데, 아, 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찹찹해 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여기 골에 내린다고 골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ESS를 통과를 하고, 보통은 이제 골에 안경에 착륙을 하게 되면 골이죠. 근데 오늘 타스크는 ESS를 통과해서 골을 찍고 다시 ESS로 나가서 ESS를 찍고 다시 들어와서 골로 착륙하는 게 타스크 골의 오늘 비행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찍고 나갔다 한 번 더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골을 찍고 나갔다 못 들어오고 그냥 바로 내립니다.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야 돼요. 요 앞에 잔디구장에 랜딩을 할 겁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수가 한 명이 있어요. 먼저 착륙한 선수. 글라이더는 제 글라이더하고 색깔이 디자인이 똑같은데 내려서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또 골에 쪼려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런 타스크는 좀 어렵네요. 자, 랜딩 들어갑니다. 잔디밭에 비행의 마무리는 착륙. 안전하게 두 다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미끄러워서 일단 두 다리가 땅에 닿고 안전하게 오늘 시합은 마무리했습니다. 챔피언전 오타스크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를 했고 또 선수들도 아무런 사고 없이 다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골에 쪼를 있네요. 자, 그리고 5일 동안 타스크 짜고 고생하신 타스크 커뮤니티 그리고 저기 운영진 대한 패러글라이드 협회 그리고 경기위원장 서홍수 팀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내린 친구가 선수가 원석 선수. 이름이 원석이에요. 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하여튼 골에 쫄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로바라스. 밖에 왔고 우리 일로 왔어. 또 우리 양반산 개구 살았다. 이 동네 사람 아니야? 네? 이 동네 사람 아니야? 맞죠. 맞지?
야, 근데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 아, 죽을 게 뻔히 하는 게 어딨어요. 아, 여기 들어와서 잡으려고 그랬어? 꼬리가, 아니, 뭐이고, 아니, 꼬리가. 근데 지금. 골? 니가 1등을 왔나? 응. 어. 여기, 아니, 근데 저기서 내가. 아니, 이거 좀. 리딩이 없어가지고. 야, 나 원산 게임 잘한다. 될 수 없다, 씨발. 아. 원산 게임 잘해. 야. 야, 마지막에 점수 하나 터져가지고, 와, 들어왔네. 아, 근데 양반사. 양반사 오기 전에 산다에 친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나 한, 아, 거기서 끝까지 잡아가지고 한 방에 찍고 온 거예요. 양반사 안 들어가고. 어, 2m씩 올라가는데. 어디 가서 이 날씨 2.5m, 3m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니, 근데 양방산 가면 무조건 된다. 그래, 그래. 아, 왜 그래, 또 리딩이. 하시고 하나 다 같이 이제 문경 가시다. 어? 문경 가시죠. 어, 문경 가서 이제 심하게 해. 그 앞에 눈들이 끝나고 됐는데요. 아, 진짜 골에 도는 사람은 할 말이 많네. 또 뒤에 시간 나한테 따라오더라고.